내가 대구대 축구부 18학번 중 제일 잘생겼다. 예, 아니요. 예. 뭐 우리 엄마가 맨날 귀에 박혀서 하는 소리 나서 난 효자니까. 나의 연애 스타일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편, 내 뜻대로 주도하는 편. 맞춰주는 편. 항상 맞춰주고. 내가 뭐 사람뿐. 평생 한 가지 헤어스타일을 해야 한다면 긴생머리, 빡빡이. 난 긴생머리. 긴생머리 하고 싶은데. 아, 빡빡이는 내가 6년 동안 했던 거라. 어떻게 그거 하냐? 진짜. 여동생을 소개시켜줘야 한다면 백유태, 이민서. 백유태 이민서? 이민서! 이거는 축구부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민서일 거야. 이거는 축구부 누구에게 물어봐. 질문 싫어요. 규태는 내 동생한테 줘. 축구부 회식 자리에서 한마디 해야 한다면 지우승에게 내가 너보다 잘생겼어. 윤관유에게 내가 운동 좀 하면 너보다 몸 좋아질 수 있어. 지우승에게 너보다 내가 잘생겼어. 아, 나는 관영인데 운동 열심히 해서 식단 조절도 해가지고 저도 관영이 좀 진짜. 나 우승이랑 속상해. 나 우승이랑 친하잖아. 그래서 뭘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뭘 보는 거야? 친구. 김호석이 급하다며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빌려준다, 거절한다. 빌려준다. 호석이가 옆에 있거든 지금. 호석이 옆에 있거든. 나도 안 빌려. 우리 집도 말아. 끝. 만났어. 강산이요. 호석 돼요 옆에. 너 빡빡이 했으면 그렇게 안 생겼어. 이거 그걸 넣어야지 어차피 그냥 넣을 거 아니야. 아. 여태 또 CG 막 빡빡이 넣는 거 아니지? 어. 이거는 제가 사람을 때문에 예고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규태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규태는 내 진짜 진정한 친구거든 이민서. 이게 지금 규태 들어서로 이리 왔어. 아직도 저 얘기하고 있어? 이러고는 1학년 해체야 그냥. 내가 살짝 이런 친구 예상을 했어. 말을 왜? 알았어. 미안해 내가. 아니 이거 다 알았어. 미안해 내가. 아니 너는 나 그래 돌출한다. 미안해. 아 나 친구 알아. 김강산 얼마나 잘하는 거야? 김강산 얼마나?